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수입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9년 6월 학력평가 의 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요.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건데요. 자, 스크립트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so, Oh, Susan, the light in the b a t r o o m went out. 수잔 있잖아 우리 화장실 전등이 나갔다 so I know 나도 알고 있어 But don't worry we only have to replace the light bulb Oh why one tomorrow 근데 걱정하지마 우리는 그냥 화장실 안에 있는 전구만 교체해주면 돼 내가 내일 하나 새 거로 사올게 But it's uncomfortable to use the bathroom.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화장실에 전등이 이제 꺼진 상황이고요. 이제 불편한데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적절한 응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Right. The whole room is too bright. 맞아. 방 전체가 너무 밝아. 라는 거. 지금 light bulb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너무 밝아라는 거 적절하지 않고요. 2번입니다. cleaning will be finished in a minute. 청소가 곧몇분 안에 끝날 거야. 자, 청소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죠. 3번입니다. okay. wash your hair in the bathroom. 그래. 그러면 화장실에서 너의 머리를 감아. 라는 건데요. 자, 화장실 사용하기 불편해. 근데 너 화장실 가서 씻어. 라는 말. 적절하지 않은 응답이고요. 4번입니다. the carpenter is expected to arrive here. 그 우리가 불렀던 목수가 이제 여기 곧 도착할 것 같아. 라는 말. 자, Carpenter 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5번입니다. Then I'll go and buy a new one right now.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새 거로 하나 사올게. 라고 하고 있죠. 그 적절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 보면서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했고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음원 들어보시면서 실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usan. The light in the bathroom went out. I know, but don't worry. We only have to replace the light bulb. I'll buy one tomorrow. But it's uncomfortable to use the bathroom.